3시 50분에 일어나서 골프 치러 나가는 우리 칭찬해. 화장은 가는 길에 차 안에서 하려고 챙겨왔는데 순간 안 가져온 줄 알고 완전 놀랬다는. 다행히 챙겨왔어. 늦는 거 제일 싫어하는 남편 덕에 제 시간 도착. 일단 아침은 먹고 해야죠. 내가 얼마나 놓치는지. 아니야. 그때보다 훨씬 더. 오늘 진짜 운 좋은 거야. 나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. 나 역시 카메라 체질인가 봐. 골프복 광고 찍을 때도 폼이 좋다 막 그랬었거든. 나이스. 오호. 와우. 샷. 오. 오. 와우. I don't know what happened. 거의 드라이버처럼 쳤대. 이제 드디어 안개가 개었어. 드디어 골프 코스를 볼 수 있어. 거짓말 골프백? 별거 없지. 일단 아침 네, 일단 화장품 가오치고 로그인 오른쪽 밟았잖아. 뭐 이런 거 왼쪽으로 다리 기는 이런가? 피로해 뭐 고농축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일? 피로 없어. 그냥 뭐 립밤 진짜 없어. 쇼! 요! 나이스! 괜찮아. 나이스! 아~ 야, 잘했다. 엄마, 저 빵하기. 나 이제는 힘든데, 여기는. 나인홀 한번 돌보고 싶다고 하네요. 저는 이제 마지못해 끌려온 불쌍한 이제 짐승. 내가 갤러리 해줄게. 어? 언니가 연장한다면 뻥이야. 집에 가야지. 어딜. 오케이. 잘 쳤다. 물수제비. 집으로 돌아가는 긴 시간 동안 간단하게 워터 클렌저로 얼굴을 닦고 닥터 자르트에서 나온 모델링 팩으로 피부 관리를 해준답니다. 가는 시간 동안 얹어놓고 그리고 한숨 자고 나면 집 도착. 집에 왔지롱. 내 가을 스킨케어템인 프리주비네이션 세럼과 크림으로 마무리. 오는 길에 모델링 팩도 해줬겠다. 그리고 꿀잠도 잤겠다. 지금 피부 상태는 아주 꿀피부. 올 여름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폭염에 피부 컨디션이 많이 상한데다가 오늘같이 일교차가 심한 날 골프도 다니다 보니 좀 지친 나의 피부를 좀 더 젊게 가꿔주기 위해서 선택한 닥터 자르트의 신제품이야. 피부 탄력, 그리고 보습, 피부톤 등을 개선해줘서 그런지 피부가 회복되고 좀 쫀쫀해지는 것 같아. 또 운동을 갑니다. 못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하려고 하고 이번 주는 계속 바빠서 계속 못 가서 오늘 꼭 하지 않으면 그 두세 번을 못 채우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가야 됩니다. 좋습니까? 트레드밀로 살짝 풀고 일단 운동을 해요. 이거는 항상 제가 운동할 때마다 애착하다. 하면 입술 너무 건조해져. 저희는 또 아들 육아를 위해서 등산로로 나왔습니다. 네, 저희가 자주 오는 등산로.
아이고 좋아. 아이고 아이고. 여기는 이제 다른 강아지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, 렐레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사교장이죠. 해가 벌써 졌어요. 우리 렐레 친구들 만나러 와야 되는데 이공이 목이 처먹어. 자, 참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사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건강한 습관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다는. 이렇게 해서 이쁜이들 오늘 하루 쉴 때 나의 하루 일과를 아주 쫀쫀하게 보여줬어. 다 이루었다. 나 이러고 살아. 나 항상 쉬는 날 이러고 산다고요. 네. 친구들 만나는 시간 30대에서 끝났습니다. 40대는 오롯이 가족과의 시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목이 뜯기기 전에 빨리 잘 하산하겠습니다. 안녕. 이게 누구야? 이게 누구야?